카페인입니다. 오늘은 추억의 간식 3 야채 핫케이크를 할 건데요. 일단 재료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해주시던 그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핫케이크 가루 시판용으로 하셔도 되고요. 직접 만드는 것도 괜찮지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판용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야채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저는 호박, 당근, 그 다음에 몸에 좋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가지, 그리고 양파를 준비했습니다. 아, 피망도 있네요. 야채 손질을 할 건데요. 야채는 잘게 다지면 돼요. 그래서 피망을 엮기 좋게 다지기 위해서 다져서 넣을 거고요. 이제 꺼. 양파를 잘게 다집니다. 호박도 다져줍니다. 당근도 썰어줍니다. 아이들이 야채를 잘 안 먹으니까 좀 잘게 썰어주는 게 좋겠죠? 자, 가지입니다. 가지는 잘리기가 힘들어요. 가지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안토시아닌도 풍부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데 아이들이 잘 안 먹죠. 근데 이렇게 다져 넣으면 단맛이 나기 때문에 더 맛있답니다. 물론 아이들은 들어가 있는지 모르죠. 자, 이제 야채가 준비됐으면 아이고 핫케이크 가루 1kg입니다. 1kg를 넣겠어요. 어우, 듬뿍됐죠? 그리고 계란은 4개를 넣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하고 물을 한 400ml 정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저어줍니다. 그러니까 400ml 3컵 1200ml 들어갑니다. 1200ml.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구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굽도록 하겠습니다. 핫케이크를 할 때 팁 하나. 기름을 넉넉히 두르면 안 돼요. 일단 팬이 달궈지면 기름을 살짝 두르고 묻혀줍니다. 이렇게 기름을 묻혀주고 나서 핫케이크를 반죽을 얇게 살짝 구우면 됩니다. 이 정도 위에가 거의 다 이제 약간 말리는 것처럼 되면요, 뒤집어 주시면 돼요. 자, 익어진 케이크를 접시에 놓습니다. 이제 야채 팬케이크가 되면 시럽을 뿌려줍니다. 우선은 시럽 엄청 많이 뿌리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완성입니다. 자, 이제 추억의 간식 3. 오늘은 야채 팬케이크였습니다. 맛있게 먹어볼까요? 그냥 저희야 그냥 여기다 흔들면 만지니까. 얘들아 어때? 맛있어? 네, 이게 잠깐 너무 맛있어. 진짜 하는 거야. 완전 뭔가 맛있어. 뿔 뿌린 거야. 완전 전인데 핫팩스도 아니고. 어떤 맛이지 얘들아? 맛있는데 완전 전... 전 느낌 나? 건강해지는 아니, 느낌이지? 느낌이 아니고 아 전이에요. 아 전이야? 핫팩 맛이 안 나고 건강한데? 핫팩 맛이 전에 먹어봐. 건강하다는 무슨 맛? 건강해지는 맛이야. 먹게? 오 맛있다. 기분 탓인가? 무슨 맛이 맛있어?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야. 네.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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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